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최근에 감사원이 감사권을 거의 뭐 반헌법적 수단으로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검찰의 수사 자료 수집을 하는 하청 기관으로 지금 전락을 한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뭐 주장하는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이 헌법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 또 그것을 주로 보면 이전 정부를 공격하거나 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박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권태선 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뭐이 내용은 잘 아실 거고요. 그 결정문 보면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해놨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거든요. 항고한 이유가 정부의 인사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인사권을 형해화한 장본인은 감사원인 것 같아요. 뭐 법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해당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근데 구체적인 내용 언급하기는 제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해당 재판부에서 각종 자료를 보고 네. 집행정지 요건에 관해서 판단한 것뭐 같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잘 판단했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 9월 18일 날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도 있었고요. 이 해임하는 과정도 방통위원이 전체가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네, 뭐잘 언론을 모르시나요? 통해서 네, 방통위원 지금 듣긴 들었습니다. 2명이 총원이 5명인데 2명이 앉아가지고 지금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대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 나흘 만에 감사원이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다가 송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행정부에서 판단을 했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텐데요. 박문진 임원 3명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실 영장을 통해서도 습득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수사기관, 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도 안 대고 다 획득을 한 겁니다. 부원장님, 예. 요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이제 사건의 기록이나 자료를 보지 못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행정부 직원들이, 물론 여기는 사법부라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행정부 직원들이 감사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 또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그런 건잘 아시죠? 뭐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두려움을 가지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감사원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영수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사당국이라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영수증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은 기관에 가서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수증 내놓으라 이러면은 싹 복사해가지고 편찰까지 해서 주기도 합니다. 보기 좋게. 그런데 그게 수사기관에 갈 거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부 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영장도 없이 그런 것들을 막 수집하고 그거를 이거 수사해 볼 만하네 이렇게 하면서 막 넘깁니다. 이게 사실 제대로 된 건가요? 우리나라 헌법에 영장주의라는 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원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 감사사무 처리 규칙에 있습니다. PT 한번 올려주십시오. PT 보시면 지금 사무 처리 규칙에 보시면요. 다 문제인데 65조 2항하고 3항 말씀드리겠습니다. 65조 2항을 보시면 영장주의를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범죄 혐의 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송부할 수 있다. 이 결정권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갖고 있어요. 이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영장주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영장주의 잠탈행위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 행정부본장님 견해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번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검토를 안 해보신 거죠? 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절차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이거는 행정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뒷부분 보시면 이게 절차가 더 문제입니다. 이게 행정기본법 38조 2항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2항 1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뭐냐면 행정의 입법활동입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의견을 수렴한다. 이거 입법 예고잖아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관계기관 의견 조회잖아요.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이 규칙은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냥 감사원이 만들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내용도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면 그 규칙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하고 유사한 뭐 답변을 뭐 똑같은 답변을 그 헌재 사무처장께서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 문에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